어디로 가야 돼? 왼쪽. 어우, 야, 어디가? 어! 어악! 어악! 아, 진짜 돌아버리겠어. 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스팀의 최신작 게임 페글린이라는 빠친코 게임이에요. 제가 저번에 프레이야 플레이하고 도박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는 좀 특이하게 빠친코를 이용해서 전투를 진행하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재밌어 보여서 가지고 와봤어요. 해봅시다. 아, 이런 식으로 맵을 진행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검은 일반적으로 데미지를 아주 조금 입히지만 크리티컬 힛에서는 아주 강합니다. 느낌표를 이번 턴에서 명중시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으시다면 왼쪽에 구슬정보 근처에 있는 쓰레기통 버튼을 눌러 단검을 놓을 수 있습니다. 오! 무슨 소리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내가 지금 단검 구슬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가지고 오! 크릿! 오! 77! 네, 데미지! 야!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이거 폭탄 맞으면은 뭐 구슬 터져요? 아니면 이 주변이 다 그 판정이 되는 건가? 잣됐다. 잠깐만요, 슬라임들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아, 일단 이거부터. 크릿! 오! 아, 이게 폭탄을 터뜨리면 전체 50 데미지네. 괜찮은데? 안쪽으로 공을 넣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게임이? 아, 진짜 큰일 났는데,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막 빠지냐? 아, 형. 어, R이 뭐야? 아, R키를 누르니까 빠진 코가 다시 재생되는구나, 구슬이. 아! 저 개새. 저 자식이 저 때렸어요. 아니, 진짜 개오바잖아요.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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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제 데미지 그만 올려도 돼. 자, 마스. 정리 구슬. 다섯 개의 패그에 명중할 때마다 느낌표와 R을 섞습니다. 이 구슬을 버릴 시 느낌표와 R을 섞습니다. 보세요. 구슬. 무겁습니다. 강화 구슬. 명중한 모든 검은색 돌에게 플러스 1 데미지 업그레이드를 적용합니다. 전투마다 한 번씩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해보자. 무거운 거? 뭐야? 아, 길을 선택하는 건가 봐요. 맵 못 보냐, 맵? 아, 어, 오케이. 뭐 여긴 보나마나 전투일 테고 여긴 뭐 이벤트 이런 건가 봐요. 가보자. 아, 여전히 전투잖아요, 이런 미친. 뭐 어떻게 가야 되냐. 오케이. 어, 야, 무거운 거 좋아. 특이하게 공격하네. 그렇지. 가방. 예. Yeah. 제발 폭탄 저거 다 터트려야 돼. 아, 그렇지. 폭탄 두 개 터트렸어. 하나. 에? 뭐지? 두 개가 동시에 터져서 100의 데미지를 줬나 봐요. 구슬 업그레이드하기. 와, 무겁습니다. 각 패그를 세 번 명중시킵니다. 화면의 모든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할까? 단검. 크릿에 막대한 데미지 증가. 돌. 진짜 그냥 개평범한 거. 이걸로 가자. 일종의 카드네. 카드 게임이라고 보는 게 더 좀 설득력이 있네요. 그죠? 길 선택할 때도 잘못하면은 큰일 날 수 있어. 와, 70 데미지. 미쳤다. 아, 어떤 개자석. 와, 역시 이게 업그레이드가 답이었다. 쟤네 다 죽었다, 지금. 큰일 났다. 한 방이다, 이거. 와우, 폭탄 3개. 마마메야. 화면에 모든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한열의 모든 적을 크립 공격합니다. 이걸로 가자. 나 전투하기 싫어. 밑으로 내려가. 갈 수 있어. 아니, 아, 어! 야,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면 데미지 입네? 오, 똥겜인 거. 됐어, 들어갔어. 이벤트. 뭐야, 박쥐 귀여워.
안 돼. 아 애들 너무 막 오는데요? 괜찮은 거 맞아? 야 이건 폭탄 아님 답이 없어. 어 박쥐는 한 번에 두 칸씩 이동하네. 크리티컬 데미지 한 번에 조진다. 폭탄! 에 번개 40 데미지 맞다. 마듀르 시가 구슬. 멀티볼은 구슬이 패드에 명중할 때 두 개로 쪼개질 수 있게 해줍니다. 나 이거 해볼래. 나 이거 재밌을 것 같아. 3번 개꿀제. 다들 같은 마음이로구만. 갑자기 지옥불이 당신을 둘러쌉니다. 아 드디어 제대로 된 이벤트가 나왔어요. 두 개의 불공이 불고리에 중앙에서 통통 뛰며 서로를 둘러쌉니다. 불공잡기. 두 개의 불공을 얻지만 HP가 무려 10이나 까입니다. 불을 헤쳐나가기 마이너스 4. 아니 어차피 피 까이는 건 똑같은데. 그럼 난 불공을 선택한다. 그들은 예상한 대로 아주 뜨겁습니다. 불공 두 개? 설마 내가 생각하는... 이번 길 선택은 좀 쉽네요. 당신은 우연히 이상한 거울 속 그림자들이 일렁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도 모르게 코가 거울에 거의 닿을 때까지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림자들은 당신이 모르는 언어로 말을 걸지만 왜인지 그들이 제안하는 거래의 내용은 이해가 가는군요. 구슬 제거하기. 모든 구슬 제거하기. 모든 구슬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그럼 스톤만 남나? 아 그런가 보다. 구슬 하나만 제거하자. 유지. 나 단검 솔직히 별로인 듯?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니? 돌을 지우자. 어 좀 있으면 보스 나오는데요? 특별한 버튼. 보드에 한 개의 느낌표가 추가됩니다. 약간 유물 느낌이네. 패시브 아이템. 여기 가면은 큰일 나겠죠? 안녕히 계세요. 어? 보스를 피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이쪽 길로 가니까? 잠깐만요. 야 우리 큰일 났어. 우리 선택지가 없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구슬 업그레이드 하기. 구슬 버리기. 필요 없어요. 구슬 업그레이드 하기. 마토스이까. 멀티볼 두 개. 예. 나와라 마토스이까. 와 미친 개꿀잼. 이거지. 끝났죠? 게임? 안 끝났네. 와 오케이 끝. 이 전투에서 패그를 명중시킬 때마다 0.34의 추가 데미지를 입힙니다. 0.34? 전투마다 한 번씩만 쓸 수 있으면 이걸로 가자. 헉, 이제 어딜 가든 보스야. 큰일 났다. 와 데미지 300. 폭탄도 하나도 없어. 온다. 어떡하지? 온다. 왔다. 기록 구슬은 아주 강력한 구슬로 이때까지 전투에서 명중시킨 모든 패그의 숫자만큼 보너스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는 구슬입니다.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고 레벨 3까지는 전투당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슬을 최대한 레벨업 시키고 싶다면 한두 번쯤은 그냥 내려놓는 걸 고려해보셔도 좋을 거예요. 아 일회용이구나. 지금 데미지 30 플러스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버리면은 제 머가리가 깨지게 생겼는데요. 그냥 쓰겠습니다. 어차피 레벨 3 못 찍어요. 그러네 기본 데미지 30. 아 나 죽는다. 어 때리나? 아 이 다음 턴에 때리네. 제발 60 가자. 단검 60 가자. 그렇지 쫙쫙 들어가는 거다. 데미지가 아주 그냥. 구슬 업그레이드 하기. 뭐야 이거 아직 있는데? 업그레이드 해볼까? 전투마다 한번. 0.5의 추가 데미지. 나쁘지 않은데. 눈에 띄지 않는 반지. 바운서가 데미지에 기여합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벽에서 튀면서 데미지에 기여합니다. 이거 하자. 벽을 튕기면 데미지가 늘어나? 아 근데 보스인데요? 아너 뭐야 이 나무. 데미지가 9? 아니 피가 999인데? 데미지는 신나게 박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빼곡하게 공을 놔뒀네요. 140. 폭탄 한 번에 140 데미지. 숨었다. 나왔다. 오케이 리커버리. 아야 폭탄은 안돼. 아 나무를 빨리 안 없애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 됐다. 마트루시카 도와줘요. 그렇지!
그렇지! 102. 좋았다. 아, 이거 보스에 조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폭탄으로 잔목들을 처리하자. 좋았다. 아, 보스한테 데미지를 먹이려면 무조건 나무에 걸쳐지네. 아, 나 죽겠다. 오! 살았다! 아, 지금 보니까 보스가 피가 왜 안 보이나 했더니 이쪽에 서 있었구나. 다시 해보자. 꽤 멋진 전투였습니다. 도움을 드리죠. 당신 잃은 HP를 치유할 때마다 그 데미지의 2배만큼을 표적이 된 적에게 입힙니다. 아래 명중시킬 경우 주변의 패그들까지 제거됩니다. 스턴마다 1, 2의 보너스가 추가됩니다. 어?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이걸로 가자. 으야. 이제 좀 구상을 잘해야 될 것 같아. 중앙으로, 가능하면 중앙으로 가서 선택지를 좀 늘려보자. 당연히 처음부터지. 여러분 이런 거는 무조건 처음부터예요. 아, 게임 많이 안 해봤네. 폭발구슬. 10개의 동그라미를 명중시킬 때마다 폭탄으로 변환합니다. 이거 솔직히 10개 맞출 자신이 없어 내가. 아니? 자신 있어. 야, 잠시만요. 끝! 오, 살았다. 와, 아, 폭탄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상할 정도로 미끌대는 빈터에 도착합니다. 조심스럽게 나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균형을 잃고만 합니다. 세 개의 구슬을 떨어뜨렸는데 손은 두 개뿐. 어떤 구슬이 빠져 슬라임 속으로 사라지게 되겠습니까? 스톤. 와, 이건 뭐야? 아, 이제 길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왼쪽으로 가야죠. 어? 이게? 이게 이렇게 된다고? 폭탄이다 이 자식아. 받아라! 하! 하하! 던져! 구슬 업그레이드 하기. 8개의 동그라미를 명중시킬 때마다 폭탄으로 변한. 오케이, 이걸로 가자. 나 어디로 가야 돼? 왼쪽. 어, 야, 어디가? 어! 어악! 어악! 진짜 돌아버리겠어. 아, 나 진짜, 이씨. 뭐야, 이거 박쥐 모양이야. 귀여워. 크리티컬 너만 믿는다. 단거 안 버리길 잘했어! 이거지! 폭탄 던지고. 아이씨, 앞에 있는 애 다 죽어가는 애한테 100 데미지 줘봤자 뭐해. 아, 때리지 마 이 스바라시아. 됐어. 전멸. 파! 오, 왔다.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 아, 또 어디 가 미친놈아! 아, 진짜 이거. 아, 뜻대로 되지를 않네? 아, 어디 가요? 아, 크리티컬 노렸는데. 아. 폭탄 좋았다. 전체 데미지! 좋아! 이 폭탄만 노리면 될 듯? 오, 두 개? 됐다, 이것도 잡는다. 헝. 싸대기! 굿! 아우, 야, 애들 데미지 왜 이렇게 세? 아니, 피가 왜 이렇게 많아? 저 안으로 빨리 파고 들어가서 폭탄을 먹는 게 좀 관건이네. 아야, 아야, 데미지도 개 세. 좋아, 두 개. 숯숯. 펑. 나이스. 일단 폭탄 하나 얻었으니까 게임은 끝났네요. 이건 뭐야? 볼더 구슬. 큽니다. 공격이 모든 적을 뚫습니다. 오, 이거 재밌겠다. 지금이야말로 왼쪽으로 빠질 때 할 수 있어. 와, 진짜 기가 막히게 오른쪽으로 들어가네. 그래, 불구덩이 아닌 게 어디야, 그지? 와, 개 커. 어, 저런 식으로 공격하는구나. 재밌네. 제발 폭탄. 그렇지! 한 번만 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빠지던지 말던지. 팡. 옵지엄 구슬. 볼더 구슬 꽤 매력적인 것 같아. 아니야, 근데 나 오브지엄도 되게 좋아하거든? 오브지엄으로 가자. 큽니다. I'm big. 펑. 아야! 단검의 힘을 보여줘! 그래, 내가 뭘 바라겠니. 보물상자가 저기 있는데 전투를 해야 되네. 그냥 전투하자! 어, 심스럽게 빠져서. 와, 뭐야 이건?
야 이거 폭탄 구슬의 완전 성지 아니냐? 성지? 완전 그냥 다 폭탄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때 폭탄은 단 한 개도 못 건드리냐? 아 아파 아 야 쟤네 원거리 공격 계속하네 나쁘지 않았어 두 개 하고 한 대 아프다 잠깐만요 폭탄 어 됐다 와 다행이다 한번 튕길 때마다 근처에 동그라미에 매 번개를 내리치고 뭐지? 되게 궁금하다. 잠시만요, 형. 아, 내가 왜 그랬지?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 갈 수 있어? 못 갈 것 같은데.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 개새. 됐어, 이 사이로 가면은 빠질 수 있어. 상자. 상자, 제발 왼쪽으로 빠지지 말! 야! 아, 게임 끝이 갔네. 폭탄봉. 패거보드는 세 개의 폭탄과 시작합니다. 오 좋은데 나 왜 여기서 시작이야? 슛 그렇지! 어우 무거워 68 데미지 아야 이건 리커버리를 안 건드리는 게 관건인 것 같은데요? 얘네 좀 그래 앗! 안 돼 뭐야 뭐야 저거 어? 먹으니까 공이 안에서 시작되네요 데미지가 90 들어오는데요? 제발 폭탄 빠리 두 개! 파방! 아 나 못 깰 것 같은데 아 나 이번에 100 데미지 넘게 못 넣으면 죽어 그냥 기도하자 크리스로 100 데미지 들어갈 거라고 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난 단검을 믿었다. 짱! 아, 언제 깨? 으야. 이번에야말로 엔딩 본다, 진짜. 오벨리스크로 간다. 돌덱 갑니다, 돌덱. 이벤트로 가자. 설마! 아, 진짜 개 때리고 싶네, 게임. 자, 유물 먹으러 갑시다. 유물! 오, 스톤마다 보너스 데미지 또 보석 오 밑에 또 보석 아 왜 전투야 좋아 단검 너의 힘을 보여줘 드르륵. 그래봤자 데미지 오잖아 이 개색 이건 뭐지? 명중시 눈멈 2를 적용합니다 눈먼적들은 공격시 타격을 놓칠 확률 35% 어? 괜찮은데? 하지만 오벨리스크로 올인한다 지금 완전 돌덱이라 와 벌써 보스야 슥슥 넘어갔더니 당신은 길가에서 폭포를 발견합니다 어떤 미불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폭포치 30% 아래 HP에서 발사한 모든 공격이 크랫이 됩니다 홀리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데미지 60 와 단호가요 단호가요 아 스바라시 아 자꾸 무의미하게 쳐맞고 있어 됐다 난 어둠의 공을 가겠어 보스를 눈멀게 하는 거지 아! 눈멈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좋아 좋아 벌써 반피 뺐어 아, 저 찐득거리는 것 좀 꺼져봐 아 밖에 있는 폭탄을 먼저 썼어야 됐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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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발 자 이번에 폭탄 터트리고 한 턴을 버티면 어? 야 이거 한 번에 잡겠는데? 됐어! 돌 가겠습니다 행운의 요성 폭탄은 적들에게 두 배의 데미지를 적용하며 폭탄덱으로 간다 아니 근데 선택을 왜 해요? 아이씨 보스 보상은 왜 주는 거요? 자 어쨌든간 이렇게 재밌게 플레이해본 패글린이라는 게임이었고요 약간 플레이하면서 TCG카드 슬레이더 스파이어의 게임에 조금 더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단순한 도박 게임인 줄 알았는데 그러지는 않고 근데 재밌네요 특이하고 괜찮은 게임인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